자, 먼저 조선대학교의 베스트5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번 포워드 신민철, 5번 가드 양재혁, 그리고 9번 포워드 정주영. 자, 이에 맞서는 고려대학교, 지금 화면에서 선수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오늘 하윤기 센터가 먼저 나왔고요. 그리고 2번 가드 장태빈, 7번 가드 유태민. 자, 먼저 고려대학교가 공을 잡아서 공격을 시작하겠습니다. 전통적인 빨간색 유니폼 고려대학교, 오늘 조선대학교는 하얀색 바탕에 하늘색이 들어간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임합니다. 자, 신철민 쏩니다. 석점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잘 잡았고요. 자, 올라갑니다. 리바운드 두 점 성공. 높이는 지지만 패기에서는 지지 않으려는 그 의지가 더 보이는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김준영 석점. 리바운드 뺏겼고 장태빈, 고려대학교 빠르게 넘어왔고, 자, 박준영 안쪽으로 잘 줬고요. 하윤기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윤기 두 점. 자,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빠른 판단 안 나면 힘듭니다. 그리고 김준영 올라갑니다. 턱슛! 투핸드 덩크! 11대7. 넉점 고대가 앞서 있고요. 석점 들어갑니다. 석점 성공, 유태민. 하고 KBL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테일한 것들은 저희가 좀 찾아보고 말씀 또 드리고요. 양재혁 가로채기 성공, 레이어 마무리해줍니다. 오늘 김준영의 득점이 계속해서 터져주고 있고, 1쿼터에만 7점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신철민 깨끗합니다. 1쿼터 남은 시간 15초. 외곽 올라옵니다. 장태민 들어갑니다. 자, 1쿼터 29대16 고려대학교가 13점 앞선 채 마무리됐습니다. 제가 고려대 중계를 올해 되게 많이 하는데, 고려대 얘기할 때마다 실책 이야기를 빠지지 않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1쿼터 출발이 좋습니다. 자, 2쿼터가 시작이 됐고요. 외곽에서 석점 쏩니다. 와, 들어갑니다. 샷클락 4초. 자, 외곽 내줬고 쏩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장태빈, 이번엔 진짜 장태빈이 석점을 꽂아넣습니다. 자, 파고듭니다. 드라이빙 장훈영, 안 들어가는군요. 하지만 리바운드 잡았고 그대로 쏩니다. 오, 들어갔어요. 석점. 자, 두 명의 수비에게 뺏기고 마는 양재혁, 그리고 속공으로 나갑니다. 공격 넷, 수비 셋, 외곽을 선택. 석점 꽂아넣습니다. 유태민. 자, 장태빈이 끌고 넘어왔고요. 자, 장태빈 선수도 경기 시즌 초반에 비해서 볼배급 능력이 상당히 좋아졌는데요. 석점! 조선대와 어떤 경기 하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들이 연습한 걸 실전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조직적인 플레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윤기의 블러쇼! 하윤기가 본인 직접 파고들면서 더블 클러치 하지만 블록에 걸립니다. 공격 제한 시간을 쫓겨왔기 때문에 멀리서 수비수를 시도를 했습니다. 자, 역습으로 넘어오는 고려대학교. 장태빈 노를 패스! 그리고 마무리! 조선대학교 공격 시작합니다. 점수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힘을 내야 되는 조선대학교. 석점! 그렇죠! 꽂아줍니다. 신철민! 잘해주고 있는데요. 거국대 이용우 선수는 또 이제 거국대 에이스답게 또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자, 석점! 다시 한번 꽂아놓습니다. 끌어낸 공 왼쪽. 다시 정주영 이어받고 와이드 오픈! 쐈고 끝입니다! 석점! 아쉽게 놓치는 슛이 너무 많아요. 배창민 너무나 아쉬워요. 잘 젖히고 들어왔는데요. 이우석 슛블록! 장훈영! 제 외곽으로 연결 쏩니다. 안 들어갔고요. 자, 다시 리바운드 조선대학교. 정주영 또 쏩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고려대학교 공격 이어집니다. 15점 차 1분 40초 남은 2쿼터. 오른쪽에서 쏩니다. 이운영 석점! 정말 신들린 듯이 석점을 꽂아놓고 있는데, 고대도 같이 지금 던지고 있어요. 신철민 또 들어갑니다. 자, 이제 7초 남았습니다. 원샷 플레이를 노리죠. 석점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뺏겼고요. 시민석이 리바운드 멀리서 거저비터. 정말 저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지금. 네. 자, 지금 장태빈 선수가 화면에 잡히고 있는데, 정말 이번 시즌 주전 가드로서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고, 지금 뭐 점수 차이가 얼마다 20점 이상 벌어져 있다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0대0에서 시작한다 그런 마음으로 경기하면 됩니다. 자, 들어가네요. 66대42. 점수는 24점 차. 아, 이런 실책이 안 나와야 돼요. 아, 시민석 멋진 드리블. 그리고 자, 이게 들어가지 않았고요. 뒤에 따라오던 김진영 선수가 두 점을 만들었습니다. 박민우. 자, 박민우가 1대1을 한번 시도해보는데요. 박민우 멋지게 돌면서 올려놨습니다. 두 점. 자, 들어오면서 자유투 라인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놓쳤다가 다시 잡았습니다. 쏴야죠. 석점. 야, 들어갑니다. 다시 외곽 정우영. 자, 1대1.
안쪽 커팅 플레이. 아, 이우석 선수가 그 안에 절묘하게 들어가 있었고 주전보다는 식스맨들에게 출전 기회를 준 상코트였습니다. 예. 조금은 아쉽지만 점차는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공격으로 4쿼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석공 빠르게 나가죠. 정호영. 정호영 직접 해결하지 못했고 리바운드. 자, 박민우가 잡았고요. 박민우 1대1. 박민우 이것도 안 들어갔고 뒤에서 뛰어들어와서 신미석 선수가 해결해줍니다. 그걸 따내는 조선대학교. 자, 하지만 뺏기네요. 자, 정호영 선수 긴 팔로 뺏어냈고 본인이 직접 더블 클러치 하지만 걸립니다. 다섯 개 넘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김형진 들어오면서 석점 쐈고 꽂힙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앞자리에 있긴 하지만 점점 더 성장해 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정호영 쏩니다. 석점 들어가네요. 장태빈 왼쪽 다시 사이드 들어왔고요. 두 점 바스켓 카운트. 신민석이 두 점과 함께 자유투, 추가 자유투를 얻어냅니다. 신민석 석점 안 들어갑니다. 자, 김주영이 끝까지 달려갔고 신민석도 끝까지 가면서 공을 살려냅니다. 아, 정말 선수들의 집념의 플레이. 그리고 두 점, 이 슛까지 집념. 이 승부는 결정됐다 하더라도 네. 저런 플레이 하나하나가 결국은 경험이고 다음 경기에 또 이 분위기로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배창민 석점. 신민석 쪽으로 오는 패스를 끊어냈고 조선대학교 다시 공격 기회 외곽에 다시 한번 던져야죠. 정주영 들어갑니다. 이제 9초, 7초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큰 점수 차로 조선대학교를 물리치고 9연승에 올라섰고요.